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. 롯데마트 갔다 구입한 요리하다 히노아지 쇼유라멘 간장라면 제품 되겠습니다. 일본식 생라면 전문점 히노아지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한 뭐 그런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2인분이고 정가는 5,000원 되는 거 반값에 구입을 했네요. 407g에 800kcal이고요. 보통 이제 쇼유라멘은 이제 간장으로 국물을 내는 거고 돈코츠라멘은 이제 돼지뼈, 그다음에 미소라멘은 이제 그 저 소금 뭐 그런 걸로 하는 건데 한일식품 뭐 면발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. 물 350ml 넣고 물이 끓으면 생라면을 넣으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나트륨이 한 93%, 일본께 조금 높죠. 그냥 먹을 때 그냥 막 먹는 거. 자, 2인분인 것 같은데, 자, 뜯어 먹읍시다. 자, 이렇게 면사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플레이크면, 그 다음에 건더기, 액상스프, 그 다음에 풍미유. 어우, 건더기 상당히 실하네. 자, 요거 갖고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 끓고 있는데요. 아, 뜨거워. 자, 면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건더기가 들어가 있고, 뚝뚝하네. 그 다음에 플레이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아따, 표준도 하여라. 뭐 비싼 거라서 다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여기다가 자, 액상스프 간장 베이스 되어 있는 거 조금 덜 넣으셨다가 좀 싱거우면 나중에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이게 좀 제품 따라서 조금 짠맛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, 자, 2분 끓인 다음에 풍미효 넣지요. 조리가 다 됐는데요. 자, 풍미효 뿌리기 전에 자,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장 좀 짜 보인다. 짜 보이고 국물 좀 살짝 걸쭉한 느낌인데요. 자, 국물부터 마셔볼까요? 짜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짠맛은 덜하고요. 예. 그래도 짜긴 짜. 짜긴 짠데 멀쩡해 보니까 약간 국물 짜장면 같은 느낌? 뭐 팽이버섯인가? 뭐 결국 건더기가 아까 보셨듯이 두 개 들어있어서 꽤 실한 느낌이고요. 자, 면발도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라면보다는 생소면 같은 느낌? 뭐 작은 우동 면발 같은. 생소면 그런 거보다는 좀 가는 우동면발?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고기인가? 건더기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. 고기도 들어가 있고, 뭐, 파 같은 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네. 자, 여기다가, 마법의 풍미유. 자, 맛있는 거 넣게 되면 확 달라지죠? 아이고, 아이고. 자. 간장 베이스에다가 풍미유가 들어가면 향이 어떻게 변할까요? 우리나라 뭐 불짬뽕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 변하는데 기름기가 지금 쫙 끼어 있고요. 자, 국물 한번 다시 먹어볼까요? 독특하다. 이 기름기 때문인지 짠맛이 쭉 사라져버렸네? 시원하네. 짠맛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짠맛이 많이 중화된 느낌이고요. 자, 면발도 약간 좀 이제 기름 묻어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이겠죠. 면발도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한데 뭐 큰 느낌은 없고, 자꾸 보다 보니까 진짜 무슨 짜장면 같은 느낌, 면발도 짜장면 같은 느낌이 그거긴 한데, 하여튼 뭐 일본식 간장 베이스 라면인데요. 국물 맛이 꽤 독특하네요. 국물은 독특해서 괜찮긴 한데 면발은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, 쫄깃한 거 뭐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편이긴 한데, 요거에다가 그 뭐라 그럴까, 편육이나 뭐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좀 올리시고 야채 같은 거 좀 넣으시게 되면 꽤 스타일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라면 면발은 조금 그 저기 난 일본 건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근데 희한해서 또 반값이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왠지 어따가 짜장면에서 먹으면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이렇게 해서 롯데마트에서 2,500원 정도,
두 개니까 5천 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여기다가 그냥 드실 거면 솔직히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. 여기다가 뭐 다양한 야채나 그런 거 넣고 맛있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좋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